하느라 이와 같이 책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홀연을 붙인다. 성경구절 희분초 그리고 책 출판 그 지역과 저자 사이, 책 출판 도시와 저자 사이, 그리고 편지의 공식 편지의 우두과 머리말, 그리고 비율, 책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코너를 붙인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47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Dinner tastes ex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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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묘한, 그렇지. 절묘한 맛이 난다. 별미할 때 exquisite 그렇게 말합니다. Fumble, 공을 잘못 잡는 실수. Fumble. Lose, loss, loss. 지다. Huge, 거대한, 엄청난. Meal, 식사. Already, 벌써. Hungry, 배고픈. I'm already hungry. 난 벌써 배고파. I'm already hungry. Instead, decision, decide, resolve, 결심하다. A big test, 중요한 시험. A big test, 중요한 시험. As a result, 그 결과.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still. 393쪽에 이거 동의어 꽉 찼습니다. 다 외워야 돼. Promise, 약속하다. Promise, 한국에서는 promise. 미국에서는 promise. 아니, 영국에서는 promise, 미국에서는 promise. Mushroom, dressing, pack away, 챙겨서 치워놓다, pack away. Ornament, 장식품, 장식하다. Finally, 마침내, 역시 393페이지 다 있습니다. Finally, ultimately, eventually, at last, at length. Shiny, 반짝이는, bright, 밝은, homemade, 집에서 만든. 자, 이제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어떤 미국어는 세마이콜론이라고 합니다. 세마이콜론. 이 여기서 원어민은 세미콜론 그럽니다. 이 네이버 원어민은 어디 한번 봅시다.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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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하죠? 어디 구글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나 세미콜론 이 발음을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불안은 이렇게 나오면 다 나와야 돼. 세미콜론. How to pronounce 세미콜론? 이거 캠브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세미콜론. 여기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세미콜론. 또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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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세미콜론. 아,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사람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들어봐. 자, 미국식. 세미콜론. 세미콜론. 에이, 세미콜론이 가장 많다. 세미콜론이 가장 많아. 세미콜론, 나도 세미콜론.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 콜론 대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머보다는 강하지만 마침표보다는 약한 구두점이다. 왜냐, 여기는 카머. 밑에는, 아니 다시. 요건 period, 마침표, 이게 period, 마침표, 이것은 comma야. 그러면 그 중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comma보다는 강하고, 마침표보다는 약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구두점이 되겠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을 연결할 때 마침표 대신 사용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까 네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접속사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Tom likes cake, Susan likes salad. 그럼 Tom은 케이크를 좋아하고 Susan은 샐러드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제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he has no money, he has no house. 그는 돈도 없고 집도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그는 집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는 돈도 없고 집도 없다 해도 된다. 그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집도 없다. 자, 이 해석을 상황에 따라서 그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집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는 돈도 없고 집도 없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의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돈이 없어서 집이 없다. 돈도 없다. 그리고 집도 없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Mary ate dinner. The dinner tasted exquisite. Mary는 저녁을 먹었는데 그 저녁이 아주 절묘한 맛이 났다. 아주 별미였다. Mary는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는 별미였다. We had too many fumbles.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졌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지. 이런 경우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가 된다.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집이 없다. 할 수도 있고 돈이 없고 집도 없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해석이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집도 없다. 이렇게 돈이 없다. 그래서 집도 없다. 할 수도 있고 돈도 없고 집도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회화는 여기 뭐 회화를 할 필요 있겠나요? 뭐, Tom cake를 좋아하고 Tom likes cakes and Susan likes and favorite Susan likes salad. 그런 돈이 없다. He has no money and he has no house. He has no money, he has no house. Mary, 저희 사람들 Mary ate dinner. It tasted exquisite. 우리는 너무 많이 실수했다. We made too many fumbles. We lost the game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we made 또는 we had too many fumbles 이렇게. 다음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접속 부사가 있어요. 이렇게. 접속 부사. 접속사하고 접속부사는 틀려요. 접속사는 뒤에 절대 카모가 붙을 수 없어요. Because, as, since, 뭐 i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접속사 뒤에 문장에 오는 거고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접속해 주는데 부사예요. 부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카모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두 개 문장 사이에 접속부사 lately가 즉 That is a 즉, EDS, 이것도 즉, 요 세 개는 즉입니다. 그러나, 뭐를 써도, 여러분 써도 여기다, 즉, 그러나, 그러므로, 이거 그러므로, 예를 들어, example vibration, 이것도 예를 들어, 393쪽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접속부사 다음에는 감하고, 앞에는 세미콜론이 온다. I had a huge meal. 나는 엄청난 식사를 했다. 그러나 I'm already hungry again. 나는 벌써 또 배고프네. I didn't catch a bus home. 나는 집에 가는 버스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대신에 말은 버스 타는 대신에 I decided to walk. 나는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여기는 좀 회화가 될 것 같아. I have a big test tomorrow. 나는 내일 큰 시험이 있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외출할 수 없다. Therefore, I can't go out tonight. 이 그래서 대신에 as a result 쓸 수가 있어. Therefore 대신에 as a result 똑같은 말이야. I have been there tomorrow as a result. I can't go out tonight. Mr. Kim is a busy man. Nevertheless, he has promised to help us. Mr. Kim은 바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접속부사 That is to say, namely, as it were, for instance, however, therefore, so, therefore, as a result 이런 접속부사가 문장 중간에 오면 접속부사 뒤에는 감을 찍고 앞에는 세미콜론을 찍는다. 나는 엄청나게 싶다. I had a huge meal. However, I am already hungry. 나는 집에 가는 버스로 잡지 못했다. I didn't catch a bus home. Instead, I decided to walk. 나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 I have a big test tomorrow. As a result, therefore,
I can't go out tonight. 하면 되지. Mr. Kim is a busy man. Nevertheless, he has promised to help us. 하면 되겠습니다. 카모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시리즈를 나눌 때 시리즈 사이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샌티에고 카모가 있죠? 샌티에고 칠레, 칠레의 수도가 샌티에고야.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카라카스야. 페루 수도가 리마. 이렇게 하나, 샌티에고 칠레 하나, 카카스 베네수엘라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카모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카모가 들어있는 여러 개 시리즈를 나눌 때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인다 그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카모 있죠? Beef with mushroom sauce. 여기 카모 있죠? Pasta with Alfredo sauce. 여기 카모 있죠? Salad with French dressing.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나눌 때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붙인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카모가 있죠? 여기 카모 있죠? 그들 나눌 때는 세미콜론을 붙인다. 여기도, 아, 여기는 뭐만. 여기 나왔어. 그렇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죠. We had students from Lima, Peru. 우리는 페루, 리마 출신의 학생과 샌티에고 칠레, 칠레의 샌티에고 출신, 그리고 카카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카카스 출신의 학생들이 있었다. 자, 다시 한번 페루, 리마, 칠레의 샌티에고, 베네수엘라 카카스 출신의 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됐죠. I like beef with mushroom sauce. 버섯 소스와 더불어 쇠고기. 나는 쇠고기를 좋아하는데 버섯 소스와 함께 쇠고기를, 그리고 알프레드 소스와 함께 파스타를, 그리고 프렌치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 함께한 샐러드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쇠고기를 버섯 소스와 함께, 파스타를 알프레드 소스와, 샐러드 프렌치 드레싱과 함께 먹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We have finally packed away the Christmas ornament. 우리는 마침내 크리스마스의 장신구를 챙겨서 치웠다. 싸서 치웠다. 챙겨서 치워놨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뭐가 있느냐? 요건 즉이라 하시죠. 즉, 작고 반짝이는 장식과, 크고 밝은 장식과, 그리고 집에서 만든 장식들을 치웠다. 자, 카모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시리즈를 나눌 때에는 세미콜을 붙인다. 카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아, 우리는 파르 페루 리마 출신. We had students from Peru, Lima, Peru, Santiago, Chile, and Caracas, Venezuela. 나는 쇠고기를 버섯으로. I like beef with a mushroom sauce, pasta with Alfredo sauce, and salad with French dressing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크리스마스 장구를 챙겨 치워놓았다. We have finally packed away Christmas ornaments. Small shiny ones, big bright ones, and homemade ones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쪽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8쪽. 자, 먼저 단어를 알아주세요. Market, 시장. Fresh, 신선한. Peach, 복숭아. Shiny, 반들반들한, 빛난, 반들반들한. Ripe, 잘 익은. Firm, 딱딱한. Hard, 같은 말. 견고한. Pear, 배. Joint, 이음새. Grout, 회 반죽. Customer, 고객. 단골. Street vendor, 노점상. Street vendor, 노점상. Brag, boast, 허풍 떨다. Save, 저축하다. Leave, left, 남기다. Select, choose, 선택하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Rabbit, 토끼. Feed, fed, 먹이다.
어 트릿 특별 음식 트릿과 트릿 트릿과 트릿 한때 그 트리트가 그 뭡니까 특별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블루 파란 핑 브로 월 벽 제망 장애 메인 디쉬 주요 음식 포크 돼지고기 포크 미국에서는 포크 영국에서는 포크 베지터블 채소 자 영국식 포크 듣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여기서 들어야지 R 발음이 사라집니다. 자, 등위 접속사 voice band, but, or, yes, so, for, and, nor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and, but, yes, so와 semicolon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원래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 저 자체가 접속사인데 그 세미콜론이 또 접속사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쓸 수 없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주절이 길고 그곳에 감호와 같은 구조점이 있을 때는 구와 구, 절과 절 사이의 분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미콜론과 등이 접속사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되지만 보세요. Anne went to the market. She bought fresh peaches. Anne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peaches, 복숭아를 샀다. 그러면 여기가 세미콜론이 접속사 기능이라 했어요. 아까 소리 밀접한 관계를 했어. 아까 아니 그것도 앞에서 보여주기도 또 돌리기도 그렇고. 밀접한 관계 두 개, 뭐 접속사 기능이다. and 의미야. 이 자체가 and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다 and 쓰면 안 되는 거지. and 쓰고 싶으면 함을 붙여야 줘야지. 좌우가 주어가 또 있을 때는 써주라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으면서 and를 쓰면 틀리다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등위 접속사 and와 세미콜론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입니다. Jane went to the market. She bought fresh peaches. 하든지 and 쓰고 싶으면 comma로 바뀌어야지 semicolon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주절이 길고 그곳에 comma와 같은 구조점이 있을 때 보세요. 이거 봐봐. comma가 있어버려. comma가 있어. comma가 있어 이게. 이 comma가 있어. 이렇게. 예? 이 comma가 있어. 뭐야 이거 구별이 안 된다. 이 샤이니가 여기서 꺼내야지 여기서 꺼내야지 안되다 구별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독자들이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샤이니 라이 애플스가 명사니까 한번 끊고 스몰 스윗 주시 브레이스 여기서 명사니까 한번 끊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카모 두 개씩 세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점이 카모 같은 구조점이 있을 때는 구와 구 여기서 여기까지 명사구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명사하고 한번 이 구하고 절과절 사이의 분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안 붙여도 돼 이렇게.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되는데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도 된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여기 이 카고 대신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I bought shiny ripe apples, small sweet juicy grapes, and firm pears. 나는 반들반들한 잘 익은 사과와 자그마하고 달콤한 즙이 많이 나는 포도와 그리고 딱딱한 배를 샀다. 애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목소리 and went to the market and she bought fresh peaches 이 and 대신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된다 나는 반들반들한 잘 익은 사과와 I
샀다야? 아니면 I bought shiny ripe apples. Small, sweet, juicy grapes. And for peach. And for pears. 그렇게 말하면 되죠. 배가 pears. 세미콜론 다음에 고유명사를 제외한 일반 단어들은 소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명사는 대문자, 일반명사는 이와 같이 소문자. 일반명사를, 고유명사를 제외한 단어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I'm here and Mary's over there. 예,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죠. 글로 쓸 때도 I'm here and Mary's over there. I'm here and you're over there. 나는 여기 있고 Mary는 저기 있잖아. 마지막 오늘은 극수의 마지막이 아니구나. 극수의 거라 이제 꼬부라진 거라 하나 더 있네. 이거 국어로는 이걸 극수의 괄호라고 합니다. 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square brackets가 사각형 괄호라는 뜻이 아니 사각형 괄호 사각형 괄호라는 뜻이죠. parentheses 아까 이 동그란 round brackets 동그란 괄호와 아주 흡사하며 문맥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원작자 이외의 다른 출처를 인용하고 모종의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극수의 괄호는 round brackets 그 동그란 괄호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흡수하는 것이니까. Don't forget however 그러나 있지만 the joints will be filled with ground 아까 회 반죽이라 했죠. 이음새를 회 반죽으로 채울 것을 잊지 마라. Don't forget, however, that the joints will be filled with ground. 이음새를 회반죽으로 채울 것을 잊지 마시오.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참 좋은 말이야. Bill and John 다음에 김을 이제 작가가 더 쓴 거야. 왜냐면 John 김이고, John 막이고, John 최가 있거든. 그러니까 독자들이,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John 김이다 해서 Bill and John 김 are two of my best customers the street vendor bragged 노점상이 허풍 떨었다 Bill과 John은 나의 가장 단골이지 가장 훌륭한 고객 단골 중 두 명이다 해서 어떻게 하나 최고 고객은 두 명이라고 노점상은 허풍을 떨었다 She said, 여기 이제 홀로 붙였지요. 여기. 카마를 찍어도 됩니다. She said, most people save all their lives. Leave it to somebody else. 그녀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오래가 평생 저축을 하여, save 저축하여, 그것을, 그 말은 이때 그것이란 저축한 그대로 돈을 to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에게 남겨준다. 자식이나 남을 위해서 남겨준다. 그래서 이 그것을 꺽쇠 괄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세를 외화적으로 적은 거 잊지 마시오. Don't forget however that the joints will be filled with ground. Bill and John Ginn are two of my best customers. The street vendor bragged. 그녀는 언젠가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거기서 언젠가 왜 지금 저거 She said, someday she said 그러나요? 왜 언젠가 가 있어? 언젠가는 필요가 없는데 이 언젠가 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 보니까 언젠가라는 말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언젠가는 말 없어 여기 없어 언젠가 여기 빼버리세요 네, 없으니까 빼버려 그녀는 과거에 말했다 말이야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She said most people save all their lives and leave it their money to someone else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꼬부라진 과로 요게 이제 꼬부라진 과로야 curly brackets라고도 합니다 주로 음악이나 시에 사용되며 음악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논문 쓸 때는 이거 알아둬야 되겠지. 사용되면 글에서는 작가가 일렬의 숫자나 독자에게 동일한 선택 목록을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음악이나 시에 사용되면 2, 4, 6, 8, 10 이렇게 일렬의 숫자
동일한 선택 목록 Select your favorite animal. 네가 좋아하는 동물을 골라라. 개, 고양이, 토끼 중에서 골라서 특별 음식을 제공해라. 특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좋아하는 동물을 골라라. 개, 고양이, 토끼 중에서. Choose your favorite color. 네가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라. 빨강, 파랑, 분홍. 이 골라서 페인트 칠해라. 벽 페인트 칠 위해서는 네가 좋아하는 색깔 하나 골라라. 이렇게 동일한 선택 목록을 제시한 데 쓴다. 이 몸이 고부라니 말하는 After choosing your main dish, 너의 주 요리 쇠고기냐, 닭고기냐, 돼지고기냐 이 세 개 중에서 주 요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요사 베지터블 채소를 골라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통과 어디 있으면 특별 음식을 주려면 개고양이 토끼를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Select your favorite animal. Select your favorite animal. Dog, cat, rabbit to feed the street. To feed the street. 벽에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빨간 파란 분홍 가져오는 Choose your favorite color. Red, blue, pink to paint the wall. 하면 되겠습니다. After choosing your main dish, beef, chicken, pork, choose a vegetable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이픈부터서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스를 한번 쭉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기 바랍니다. Have fun! Bye bye!